네, 우리 사회 소수자들의 일상을 담은 오늘도 출근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한가름 PD가 스튜디오로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그 무더위 촬영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예, 그 무더위를 식혀줄 또 웰컴티를 준비했습니다. 예, 저희 작가님이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시원한 웰컴티를 드리겠습니다. 참 이렇게 방송업에 종사한다는 게 날씨에 상관없이 늘 같은 일을 또 촬영을 해야 되고 해야잖아요. 예, 오늘 또 출근 그 취지와 어떤 딱 들어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우 안타까워요. 벌써 마지막이네요. 예, 그만큼 근데 오늘의 주인공이 대단한 인기의 주인공이라고 들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도 출근의 마지막 주인공은요. 가장 10명의 출연자 중에서 나이가 어린 노윤선 씨가 주인공인데요.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해서 나이는 가장 어리지만 그래도 삶의 깊이를 가장 많이 알아가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오늘도 출근이 공개되고 나서 조회수와 좋아요 수가 가장 많이 확보된 분이니 여러분도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네. 네. 그동안의 출연자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또 반응도 제일 좋았다고 인기가 제일 좋았다고 하니까 더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출근을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자세한 안내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노윤선 씨의 출근길 지금 만나보시죠. 산등성이 뒤로 해가 떠오르고 있는 도시의 아침 풍경.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좌우 분할 화면으로 나타난다. 식탁에 놓인 음식과 식사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차례로 나타난다. 양치하는 사람들. 옷장에서 옷을 고른다. 현관문이 열리고 집을 나서는 사람들의 발. 타이틀 자막 오늘도 출근. 병실에 걸려있는 수액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고 있다. 사방이 고요한 새벽. 3교대가 기본인 대학병원의 오전 근무자가 출근합니다. 이게 보호자가 옛날에 주신 네이클로버여가지고 좀 행운의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인수인계를 마치면 병실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네, 오늘 주제와 또 마지막 창문을 보니까 마지막 입세라는 또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노인선 씨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이 호스피스 병동은 물리적 치료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많이 섬세하게 애를 써야 되는 일인데 촬영하는 내내 옆에서 보시기 어떠셨어요? 네, 노윤선 씨를 포함한 이런 완화의료병동 간호사들을 보니까 매일 죽음을 지켜봐야 해서 정신적으로도 힘듦이 있었고요. 또 3교대를 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정말 지치고 힘들겠더라고요. 특히 이 완화의료병동 특성상 좀 죽음을 앞두시거나 중증이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체위 변경을 2시간마다 해야 되는 이런 체력 소모가 굉장히 힘든 직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호사분들을 보면은 좀 고생한다, 감사하다 이런 인사 한마디면은 이분들의 좀 지친 어깨가 많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영상을 보면서 정말 삶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촬영을 하면서도 기존 촬영과는 조금은 다른 소감이셨을 것 같은데 네. 촬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사실 저희가 촬영을 하러 처음 갔을 때는 이분들이 우리의 촬영을 꺼리면 어떡하지라고 긴장을 하면서 갔어요. 근데 이분들도 생애 마지막에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오히려 웃으면서 저희를 반겨주시고 저희를 막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촬영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가면은 그분들을 아무도 뵐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날은 저희가 금요일 오후에 촬영을 했는데요. 그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촬영을 다시 갔는데도 주말 새 임종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슬프고 안타까웠던 일들이 많았는데요. 이 촬영을 겪으면서 저도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아직은 뭐 젊으신 나이지만 인생의 마무리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되새겨지고 뭐 이러셨을 것 같아요. 예,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김세별 대표도 그렇고 오늘 소개해드린 노윤성 간호사도 이 타인의 죽음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신의 삶이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더 잘하게 되고 더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런 순간들을 기록으로 남긴다고 하는데요. 김세별 씨는 사진이랑 영상으로 그리고 노윤성 씨는 글로 이런 기록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행복한 순간들을 기록이나 사진으로 기억하면서 내 주변에 이런 분들한테 네. 사랑이라는 표현을 한다면 적어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조금 덜 후회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네네. 저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때 사진도 많이 찍고 또 동영상도 많이 촬영을 하거든요. 네. 나중에 돌아보면 정말 좋은 추억이 되더라고요. 우리 한가람 PD도 오늘 본방을 보자와 마지막 시간인데 그동안 출연하면서 어땠는지 저희는 그동안 매번 정말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거든요. 네, 어떠셨나요? 사실 이 사수님들에게 오늘도 출근을 보면서 이 자신의 출근에 대한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했고요. 그런 시간이셨나요? 그리고 오늘도 출근에 함께한 이 10명의 출연자들을 늘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10명의 출연자보다 더 멋진 출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요. 저한테 꼭 제보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도 출근하는 당신을 늘 응원합니다. 네, 수어로 이렇게 마지막 소감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워낙 그 좋은 주제고 의미가 많이 담겨진 다큐멘터리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즌2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모두 10명의 11주 동안 출근길을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아 이런 직업군이 있구나 또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 본방을 사수나 사수님들도 느낀 점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미니 다큐 오늘도 출근은요 광주 MBC 유튜브 유튜브와 웨이브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 순간을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만나실 수가 있고 충분히 감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가름 PD 그동안 오늘도 출근 연출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저희 그 본방을 보제 출연하셔서 소개를 하시는 점에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